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서 행복한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새나 물고기 많이 반려 그 동물을 기르시니까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하고 또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자 집중해 주세요. 잠시만요. 저는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자, 여러분의 반려동물은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집중해 주세요.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할지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자, 여러분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뭐 행복한지, 뭐 그런 거 알아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눈에 띄는 타로가 이 여왕의 타로. 여왕의 타로가 일단은 눈에 들어오고요. 하트의 여왕이에요. 여러분은 욕심이 많은 주인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굉장히 욕심이 많으세요.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이 많은, 주인이시고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악마예요. 너무 요즘, 손, 코, 인사, 이런 거 너무 많이 시키세요. 그런 걸 너무 많이 시키니까 얘네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쳐요. 여기 이렇게 황금의 타로 있어요. 여기 땡글땡글한 황금의 동전들이 보이시나요? 뭐 그리고 여기 스타의 타로 있습니다. 스타의 타로. 스타. 불만은 없어요. 잘 지낼 거예요. 근데 요즘 반려동물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너무 지금 그런 교육들, 손, 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줄이세요. 아, 얘네들이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여기 보이시나요? 여자한테 무언가 좀 먹이고 있죠? 이게 여러분입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세요. 그 교육을 좀 천천히 시키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나무들이 막 날아가고 있죠? 여기 애벌레도 있습니다, 애벌레. 나비도 있고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요 애벌레들이, 이렇게 예쁜 나비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너무 급하세요. 여기 감정의 타로. 이 감정은 또 욕심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딱히 제가 꼽자면은 요즘 너무 그 교육을 조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좀 빡세게 시키세요. 얘네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진짜 적당히 해라.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무리 말 못하는, 그렇다고, 진짜 좀 적당히 하자라는 그런 말을
그런 예 그런 그 있죠 표현하는 거 강아지나 고양이 뭐 이렇게 막 그런 거예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할 거예요. 예좀 적당히 해주세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두분 사이의 궁합이라고 아두 분이 아니죠 예 반려동물과 여러분 사이의 궁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아, 역시 지나친 감상은 금물이다. 너무 교육을 시키시고 계시고요, 지금. 그다음에 너무 많이 관심을 쏟는다. 예. 아무리 반려동물이지만 자신만의 어떤 그 공간도 필요하고요. 자신만의 일상이 있는 거예요. 뭐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 필요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네, 사랑의 타로예요. 야, 궁합이라고 하면 저는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 예. 악마의 악마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손뭐 이런 거 많이 시키지 마세요. 자. 계속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 스트레스만 안 받게 그런 교육만 조금 줄여 주세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할까요? 예, 당연히 행복하겠죠. 여기 죽음의 타로가 나왔습니다. 좀 쌀벌하긴 해요. 그래도요, 행복한 겁니다. 자, 죽음의 타로가 나왔다고 해서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키워드 타로는 요거기 때문이에요. 요 타로에 따라서 이 죽음의 타로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건강상의 문제 없고요. 자, 이 갈등이에요. 사자와 유니콘이요,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상징하고요. 자, 그 다툼이요. 이를테면은 요게요,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눈이 가려졌고요. 칼에 구속당해 있습니다. 갑과 을이라고 하면요, 반려동물이 갑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 반려동물을 이렇게 떠받들고 모시고 삽니다. 예, 그 반려동물 때문에요, 숱하게 많이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자, 심장이요, 칼에 찔려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심장이 칼에 찔려 있다. 그렇다면요, 뭐 건강상의 그런 걸로 흐를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갈등이죠. 예,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반려동물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울었을 거고요. 스트레스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걔는요,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 사자를 길들이는 여인 힘의 타로인데요. 이게 여러분의 반려동물이고요. 여러분은 눈에 가려졌고요. 그 다음에 칼에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통해요. 뭐, 그쵸? 당연히 말이 안 통하겠죠? 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요. 자, 여러분들은 그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요기 타로 보이시나요? 예, 남녀가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을 결코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그 편안하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잘해 주시니까요. 얘네들이 뭐 그렇게 성질도 부를 수 있고 그런 거죠. 거꾸로에 거꾸로. 예, 주인이 이 아이들을 예, 이렇게 모시고 사네요. 모시고 살아.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남녀가 있는데 멀리서 훔쳐보는 여인이 있고요.
여기 또 남녀가 키스하는 걸 또 훔쳐보는 사내가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봐 주세요. 자, 어차피요 그 아이는 고집을 꺾지 않을 거고요. 예,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 뭐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예,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골치를 썩히게 하고 예, 그런 예,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 좋아하는 거 여러분을 그래서요. 자, 뭐랄까요? 이거 이 사람으로 따지면은 밀당의 고수예요. 여러분이 막 울고 힘들고 아, 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살짝 옆에 와서 좀 비빈다든지 아주 참 야갔네요. 예. 뭐 전반적으로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겠지만 예, 그래도 행복하다.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땡글땡글한 동전이 많이 나와줬어요. 걱정하지 마. 건강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쭉 이 아이들에게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말 뭐 안 들을 거예요.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냥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봐 주세요. 예, 가까이 다가갈수록 멀어집니다. 예. 자,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아픕니다. 말도 안 듣고요. 예, 뭐 애정이라고는 예,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되게 시크하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속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믿고 따르고 있고요. 함께 있는 게 행복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께 시크하게 예, 밀당의 고수 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건강상에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부터 죽음의 타로 얘기했다고 해서 뭐 그런 거는 절대 우려하지 마시고요. 자, 차라리 이 갈등의 타로가 예, 아쉽긴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정도에서 예, 그치니까요. 예. 뭐 걱정할 건 없고요. 자, 역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요 뭐 궁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볼게요. 아, 더 밀어붙여라. 더 밀어붙여라. 자, 더 밀어붙여라. 자, 황제의 타로. 두 장이네요. 황제의 타로와 광대의 타로예요. 자, 요 정도의 타로가 나와줬다. 더 밀어붙여라. 그렇다면요, 지금 아마 한참 교육이 필요한 그런 시기네요. 주인이 누군지 좀 인식시키는 거, 예. 반려동물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누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과 같이 생활하려면, 배변이라든지 요런 거 다 교육이 필요한 그런 시기니까요. 더 밀어붙여라. 너무 봐주지 마시고요. 광대의 타로, 광대예요. 이것저것 너무 혼자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하게 두시면요, 황제의 타로 그러면 안 돼요. 예, 지금 확실하게 좀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앞으로 함께 지내시는 게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아 요거 좋네요. 마음이 아프시더라도요 확실하게 교육 시켜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남녀가 끌어안고 있어요. 애정도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같이 지내는 거 좋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강하게 교육시켜주세요. 그런 훈련이 필요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려동물의 속마음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일단은요, 여기 앨리스가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건요 마음이 떴다는 걸 상징합니다. 예,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떴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싫어한다, 여러분이 싫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정말 오래된 부부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면대면한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 여러분들에 대한 호기심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애정도는 굉장히 낮아요. 예, 근데 예, 그만큼 편안하다. 그래서 낫다.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자 여기 칼에 찔린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보이지 않을 거예요. 1도 없어요. 예. 여러분을 전혀 예, 좋아하지 않는 듯이 행동할 거고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제 주인에 대한 그런 흥미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인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 그래서요. 주인은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주인은. 주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예. 남녀의 사랑을 훔쳐보는 이 사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칼이 예,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이것들이 예,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마치 오래된 부부 사이처럼 대면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요. 이렇게 마법사 그 아이가 여전히 이뻐 보입니다. 당연히 이쁠 수밖에 없죠. 예. 매력 뿜뿜. 예. 하지만 예. 도도한 그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은 1도 두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파악이 끝났고요. 예. 흥미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기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셔도 예, 그냥 이렇게 대면대면한 예, 사이가 이어질 거예요. 자,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여기 또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타로가 나왔어요. 요거는요, 제가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타로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아무리 예, 그 아이들을 챙겨도 아이들의 속을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속을 모릅니다. 그냥요. 대면대면하게 굴어도 예, 좋아한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키스를 하는 남녀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강을 건너는 앨리스 이미 마음이 떴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흥미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보다도 뭐 여러분의 뭐 어머니, 뭐 동생, 뭐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더 따를 거예요. 자,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하늘에 떴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또 태양이에요. 제가요. 처음에 이 타로가 나왔을 때요.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뭐 출산이나 임신이 임박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요. 반려동물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할까? 그런 질문이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잘해주세요. 그 반려동물한테 잘해주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반려동물에게 정말 큰 위로를 얻고 계세요. 얘가 이 아이가 들어옴으로써 일이 잘 됐을 거예요. 행운의 마스코트고 얘가 같이 있어야 여러분은 잘 되실 거예요. 더 잘 되실 겁니다. 만약에요. 입양을 고민하신다면은 과감하게 들이셔도 돼요. 물론 예, 아시죠? 반려동물을 하나 드린다는 거 정말 새로운 식구를 하나 드린다고 예,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책임감도 예, 큰 일이고요. 하지만 저는요. 과감하게 예, 들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아이가 들어옴으로써 여러분은요. 일도 잘 되고 예, 정말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잘해주시고요. 예, 잘 챙겨주세요.
정말 큰 삶의 위로를 이 아이한테 받고 계시고 정말 큰 힘이 되는 이 아이입니다. 입양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예, 드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자, 모든 것을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선 안 된다. 자, 황제의 타로예요. 황제는요, 고집을 피운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요, 그 아이는 여러분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뭐, 남녀 사이로 치자면, 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예. 하지만, 예. 자, 그래도, 잘 해주시고요. 자, 모든 것이 시도하되 도가 지녀쳐선 안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태양 잘 해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은요 일이 정말 잘 되실 거예요. 예. 입양을 예, 준비하고 계신다면요 과감하게 들이시는 거, 한 식구로 맞아주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쉬울, 자, 다시 돌아가서 함께 계신다면, 좀 아쉬우실 거예요. 아,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애교를 안 부리나? 예, 괜찮아요. 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아이는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예, 모든 것을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선 안 되는 겁니다. 자,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자, 네 번째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반려동물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할까요? 뭐, 가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악마예요. 악마고요. 칼이고 칼이에요. 칼에 찔린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악마, 칼이고 칼. 만약에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일단은 좀 고민해 주세요. 왜냐면요. 이거는 자, 사람으로 치면은요. 인연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부정적이에요.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악마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요 타로가 의미심장합니다. 애처로워요. 만약에 함께 지내고 계신다면요, 지금 그 아이한테 관심을 좀 쏟아주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좀 행동을 이상하게 할 거예요. 안 하던 행동 할 겁니다. 요게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예요. 여기 표정 보이시나요? 이 표정, 표독스러운 표정. 예.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좀 이상하게 굴 거예요. 예. 요거는 아파서 짜증내는 막 그런 의미예요. 애처로워요. 그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을 수 있네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요. 황제고 황제입니다. 생명력이 그만큼 강한 아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타로 애처로움 제가 말씀드렸죠. 사슴을 이렇게 품에 앨리스가 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또 남녀가 예, 포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있는 거야 뭐. 그 아이가 뭐 좋아하는 거야. 일단 포옹 나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안 하던 짓 행동을 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은 일단 데려가셔야 되고요. 지금 조금 아이가 좀 건강에 좀 안 좋다면은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또 예, 보물상자를 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안을 살피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강아지나 고양이 그런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함부로 들으실 건 아니에요. 자,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함께 지내는 그 아이 건강상의 문제가 살짝 있을 수 있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황제고 또 황제예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아이니까요. 뭐 고민하지 마시고 무언가 외과적인 치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시면 과감하게 해주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이가요 황금의 동전을 또 들고 있잖아요. 걱정할 거 없으세요. 잘 견뎌낼 거고 잘 이겨낼 겁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애처로워 보여도요. 알아서 잘 회복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안 하던 짓 행동한다. 그럼 그게 건강상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병원 한번 데려가시고요. 자, 그러면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요. 뭐 궁합이에요. 궁합. 반려동물과 여러분 사이의 궁합. 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라.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라. 예. 노인입니다. 노인. 자, 여러분의 그 아이 건강상의 관리가 또 필요한 때이기도 하고요. 자,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 영양제를 좀 먹인다든지 아니면은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뭐 주변 환경을 좀 바꿔주신다든가 건강관리 좀 신경 써주신다든가 뭐 그런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긴 시점이네요. 자, 근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력이 강한 아이고 잘 이겨낼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되 그런 거 좀 챙겨주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실 겁니다. 응원합니다. 복탑.